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아우, 너무 졸려. 내가 지금 잠을 계속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니까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네, 맨날. 자, 그래서 내가 뭐를 했냐면, 너희들에게 초보자들, 우리가 질문하기 쪽팔리거나 좀 창피한 질문들, 어디 가서 물어볼 때 이거 물어보면 나 개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요런 질문들을 모아다가 너희들이 궁금한 것들 물어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컨텐츠 제목은 모를 수도 있지, 요거야. 알겠지? 자, 자, 하나씩 시작해보자. 오늘은 첫 번째 질문, GGGGSP6UT라는 아이가 음악 공부할 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유튜브만 보고 집중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 그냥 병신인가 봐요. 흑흑흑흑. 병신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그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너는 네가 병신인 게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병신 짓을 하는 거지. 자, 이거는 입시생이냐 취미생이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나뉘는 것 같아. 음악 공부할 때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음악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악 공부라는 거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음악이 아니고 공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떻게 참아내야지, 그냥 해야지. 근데 사실 유튜브 보는 거 공부거든. 나는 하루 종일 유튜브 볼 때도 있어. 그래서 아이디어도 얻을 때도 있고, 아, 이거 되게 멋있다, 쟤 되게 잘한다, 나도 저렇게 하자, 이런 의욕을, 나 같은 경우에는 생겨. 이런 거 보면 아이디어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만 보는데, 그 유튜브 볼 때도 사실 뭐 집중 나도 안할때 있고 할 때도 있지. 근데 유튜브 보는 건 되게 좋은 공부가 돼, 사실은. 근데 이거를 네가 네 음악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중을 못 한다는 게. 그냥 이러려면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왜 연습을 못할까? 근데 연주는 잘하고 싶고, 욕심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집중하기가 힘들면은 그냥 때려쳐. 음악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만약에 입시생이면 재수하고 또 정신 차려보고, 정신 또못 차려서 또 삼수하고, 사수하고, 뭐, 그렇게 식으로 살다가 네 인생이 흘러가는 거지, 뭐. 뭘 어떻게 하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네가 병신임을 인정하고 병신처럼 살든가, 아니면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 아,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각오를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는 거야. 3일마다 작심을, 그러니까 3일마다 아 해야지. 3일 지났네. 나또 흐느적거려, 헤롱헤롱거려. 이럴 때 다시 작심을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너가 너를 사실 제일 잘 알지.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어떤 놈인지를 우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최선의 연습 방법을 네가 찾아 나서는 게 아마 네가 가장 좋은 길이지 않을까, 너한테. 그리고 네 말대로 음악 할 때가 아니고 음악 공부할 때니, 집중을 내가 어떻게 심어줄 순 없잖아. 어떻게 USB 케이블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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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어줄 순 없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정말 알아서 해야 돼. 하지만 난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어. 네 인생이잖아, 결국. 그래서 네가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집중을 할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봐봐. 그리고 만약에 집중을 네가 못하겠으면 짧게 짧게 가지면 되잖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그러면 집중을 못하는 좀 의지박약에다가 정신 창란증이 있으니 1분만 집중하자. 야, 그거 괜찮네. 1분만 띠리띠리띠리 1분만 느리게 1분 생각보다 되게 길거든. 아, 됐다. 아유, 피곤해. 집중했더니 머리가 아프네. 하고 쉬어. 그 다음에 또한 30분 후에 또, 이런 식으로 집중의 횟수를 네가 늘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5분을 만들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15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25분이, 25분이 30분, 30, 35, 40, 45, 50, 55, 60. 그럼 벌써 네가 1시간이나 했네.
성공했다 성공했어 의지박약 병신해서 거듭났네. 화이팅!